타임즈. 네, 슈퍼스타롱 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사실 저는 요새 슈퍼스타롱 폐업했습니다. 왜요? 네, 제가 갑자기 좀 일이 많아져가지고 네. 당분간? 네,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했고 예. 지금 뭐 날씨가 뭐 워낙 좋아져갖고 오늘도 뭐 만나자마자 우리 날씨 얘기를 했었는데 예. 한강에 최PD님이 나가셨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아, 네. 날씨뿐만 아니라 공기. 공기도 너무 좋고 네, 지금 좋고. 네. 그 뭔가 가시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요새. 네. 그래서 뭔가 밖에 나오는 맛이 좀 있어요. 네. 딱 나오면은 뭐 마스크 쓰고 나와야 한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공기, 맑은 날씨, 뭔가 좀 상쾌한 어떤 그런 청명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정말 1년에 몇 안 되는 네. 이 시기. 이 시기 지나가면 이제 또 이제 더위와의 사투가 시작되겠죠. 일단 비가 오겠죠. 네. 한 두어 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슬슬 뭔가 복색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예, 들어갔는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냉장고 바지를 벌써 꺼내 입었고요. 아, 그게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냉장고 바지는 아직 시기상조기는 합니다. 아직은 네. 시기상조인데 그 냉장고 바지 말고 이제 네. 집에 그 잠잘 때 온장고 바지 그 두터운 네. 걸 입다가 오늘 딱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두께는 아니에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예. 했는데 예, 뭐 적당한 두께를 찾지 못하고 너무 좀 급진적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또 우리 여름 맞이 준비를 또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해서 또 올해도 무사히 여름을 잘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전에 잠깐 남은 5월달 아마 6월부터 안 될 거예요. 안 될 5월 한 달 진짜 바짝 날씨 즐기시고 지금 뭐 나들이 다닐 거 최대한 다니시고 나들이 다니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네. 나들이는 다니지 마시고요. 눈치껏 그냥 조금 어디 가서 살짝만 즐기세요. 살짝만 보세요. 자, 오늘은 뭔가 지금의 좋은 날씨를 잠깐 즐기고 나서 두 달 후에 찾아올 날씨를 예. 미리부터 볼 수 있을 그런 이게 스콜칭 플레임탑이라고 하는 맹렬한 플레임탑 거의 뭐 불지옥 같은 네. 여름이 떠오르는 바로 그런 불지옥 탑을 가지고 있는 커스텀샵 모델입니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액세스 커스텀 피겨드 탑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피니쉬 예. 굉장히 이름이 기네요. 619만 원. 아, 뭐 대문 600이야 요즘. 네, 아 이거 저기 뭐 사이트 상에서 봐도 이미 5천 달러가 훅 넘어가더라고요. 띠로리.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들어오면 600이 넘겠거니 했는데 네. 역시 다 그 가격이고요. 네. 자, 말씀드렸던 스콜칭 플레임 탑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 3.78kg. 두께는 44에 약간 아치가 예. 탑에 있죠. 47 정도 조감이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1.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 그리고 멋있어. 바디는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에 니트로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나인홀 웨이트 릴리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나마 네. 거짓말하지 말아요. 릴리프를 해서 3.78이죠. 안 했으면 4죠. 네, 솔리드 마호가니의 슬림 C쉐입 넥이 들어가 있고요. 그로버 키스톤 헤드머신, 네. 너트는 코리안 너트입니다. 너트 너비 42.85mm,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는 305mm, 오호.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전부 프렛입니다. 픽업은 490R-498T 험버커 세트, 컨트롤은 이게 뭐 흔치 않게 코일 스플릿이 됩니다. 네. 90불. 네, 다 아웃사이드로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3way 픽업 셀렉터에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네, 장착이 그거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후면부에 좀 독특한 스펙들이 있죠. 뭐 이쪽에 컨투어 처리야, 세딘 이거 이제 뭐, 그거야 수루, 그렇다 치고 네. 스루야 그렇다 치고 이쪽에 목젖이 이렇게까지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온 목젖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 네, 처음 보는 뼈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처음 느낌? 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고급 기타의 특징을 이 볼루트 시스템 네. 요거 목젖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젖이 여기서 튀어나온 다음에 여기 코까지 연결되는 느낌이야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컨투어도 싼 컨투어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그래서 뒤쪽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저런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 아까 저게 스코칭 플레임 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맹렬한 플레임 탑의 그런 그냥 설명인 거고 실제로 저 피니시 색상은 벵갈 버스트입니다.
벵갈 호랑이. 네, 그렇습니다. 벵갈 호랑이 맹렬한 플레임탑. 난리도 아니죠. 네. 아주 용맹한 색상이에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잡기가 참 편하네요. 이게 확 꺾어져 있어 가지고 네. 여기까지 뭐 쓸 일은 없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잡기 편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보도록 할게요. 팬더고요. 이게 엄청 우렁차네요. 비슷하네요. 사운드가 굉장히 싸납네요. 코일탭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렇게 싸납게 만들었나 보다. 기름이 잘 흐르네요. 근데 이게 기름이 흐르는데 우리가 기존의 그 팬더 커스텀샵에서 보던 약간 팬에다가 버터넣고 스테이크 굽는 느낌이 아니고 얘는 그냥 핫 바베큐 같은 예. 거 있잖아요. 통째로 해놓고 막 고춧가루 막 팍팍 뿌려갖고 밑에서 불질하는 그런 느낌의 예. 좀 다른 느낌의 기름입니다. 되게 사나워요. 그러니까 기름이 타. 맞아요. 불지옥 느낌의 예. 그런 곡이에요. 마샬한테도 뭐 그럴까요? 마샬도 이 정도면 세죠. 세죠. 네. 직화야 직화. 스플릿을 하면은 직화를 하다가 훈제로 살짝 바꿔주는 예. 거. 집을 이렇게 맵게 만들었지? 깁슨. 핫 깁슨. 네. 매운 깁슨입니다.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팬더에다가. 좋다. 아, 좋습니다. 강렬하네요. 예, 저의 타레라. 강력하네요. 강력하다 진짜. 네. 마샬 게인 아까 무섭던데. 마샬 게인.
시원시원합니다. 오, 시원해. 네. 너무 시원하다. 잘 들어봤습니다. 뭐 톤 메이킹 해볼까요? 네. 자, 쌍홈 쌍싱으로 해야 되겠다. 넘친다 넘쳐.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듀얼리스트만 설치해드려요. 얌전해. 네. 이번에는 E마이너로 예. 강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뭐 약간 적당한 거 하나, 센 거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확실히 강렬한 후끈한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버터 불닭 볶음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버터 불닭 볶음면. 네. 네, 그렇군요. 그 매운 걸로 하셨군요. 저는 약간 그 뜨거운 거, 불길. 네, 불길.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직화 핫 깁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과 핫 깁슨. 아니 너무 너무 직선이에요, 좀 기타가. 네. 그냥 막 앞으로만 가요. 정말 막 이게 기름 네. 뿌리라고 불 확 치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스쿼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5. 오호.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만점에 뭐 거의 뭐 네. 근접해 있는 점수. 가성비도 13. 되게 높게 주셨네요. 네, 유저빌리티 17점. 디자인 17점, 총점 82점입니다. 사운드 33점, 그리고 가성비 11점, 편의성 17점, 디자인 18점 해서 저는 총점 79점. 어허. 평균 점수는 80.5. 딱 턱걸이에서 넘었습니다. 80점 넘어서 고득점입니다. 초고득점입니다. 이게 얼마지? 620. 아이씨. 620에 80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사운드랑 가성비 점수에서 굉장히 높게 주셨거든요. 35점, 13점, 저는 33점, 11점. 선생님은 2점씩이 낮은데 편의성 점수는 똑같고요. 네. 디자인이 높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게 뭐 워낙에 화려하고 예쁘다 보니까 디자인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저희 유저빌리티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셔갖고 저희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저희도 기준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빌리티는 기본적으로 편의성인데 네. 이 편의성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연주감, 연주 편의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운드에서의 어떤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연주를 하실 때 여러 장르를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것 자체도 이제 편의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범용성이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험버커가 싱글 코일보다 점수가 무조건 높으면은 이런 씽씽씽 나오면 손해가 아니겠느냐 그랬고 그건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운드의 개수가 많은 것들은 1점씩의 가산점을 받긴 좋다는 거. 그러니까 험버커냐 싱글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 같은 싱글이라도 그 싱글인데 5단 셀렉터가 되고 예, 같은 뭐. 험버커라도 험버커인데 그냥 험이고 3단밖에 없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성의 측면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스플릿이 되고 5단 셀렉터이고 아니면 뭐 다이나모 믹스 9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많은 게 조금 더 가산점이 붙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가산점이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용성만 있다고 뭐 무조건 뭐 셀렉터가 많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느냐? 뭐 그럴 수는 없고. 네.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잘 마련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뭐 점수가 너무 크게 널뛰지 않는 네. 한도 내에서 기준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높은 점수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특히 아이바네즈 쪽에 그런 기타가 좀 많죠.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믹스 9도 있고 네, 다이나믹스 9, 10 같이 네. 일단 셀렉 할 수 있는 톤의 범위, 가동 범위가 되게 넓고 범용성도 뛰어난데 이제 그 메커니즘적인 그런 부분에서 뭐 이거 커버를 열지 않고 뭐 이제 장력 뭐 조절을 할 수 있다든가 때든지. 트러스도 나사 풀지 않고 피크로 뺀 다음에 네,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연주감의 뭐 아시메트릭 내기라든가 이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뭐 전반적인 그런 뭐 착용감에서부터 네, 뭐. 그런 편의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사운드도 좋고 범용성도 좋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만점에 가깝지 않을까. 편의성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분들 텔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텔레가 아무리 편의성이 좋아봤자 편하긴 편하죠. 조작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편하다면 진짜 아 좋네. 그게 편하네. 네. 오케이. 사람은 편하네. 네. 소리가 편한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은 되게, 편하네. 되게 편해. 알겠습니다. 네. 텔레가 어쨌든 그 톤 가변성도 기본 모델에서는 네. 뭐 별로 없잖아요. 셀렉팅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약간 원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텔레가 사운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편의성 부분에서 16, 7 이상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16은 못 받고 한 네, 14? 15, 16 정도가 네,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좋은 텔레의 경우. 네. 그러니까 텔레가 17을 받는 거는 약간 과하다라는 아, 과하죠, 생각이 과하죠. 이제 드는 그런 기준을 네. 저희가 좀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흔들리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점수를 주면서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점수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그냥 찾는 과정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저희가 점수를 줄 때가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정을 계속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점을 맞춰가는 거죠. 자, 어쨌든 80점이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요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액세스 커스텀 피겨드 탑 에보니 핑거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아주 놀라운 기타 봐도 반갑고 봐도 신기한 기타 리켄베커입니다. 리켄베커의 360 모델 미치겠네. 역시 400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를 자랑하고 있는 기타죠. 360 뒤에 리켄베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모델 360과 리버풀 정말 영국 그 자체인 네, 애들이 온 거죠. 저 막 노브도 다섯 개씩 달렸고. 네, 그렇습니다. 셀렉터도 많으니까 유가 많이 나오나요? 아유, 저 브리티지 모르겠어요. 저 리켄베커가 과연 편의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리켄베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